안녕하세요. 줌바 여신 켈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줌바 레슨을 마치고 코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코어 트레이닝과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을 이제 알려달라고 요청 많이 오셔서 제가 회원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 세 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으로는 가장 코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플랭크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강화와 그리고 뱃살 빼기에도 효과적인 운동이죠. 네, 많은 분들이 자세를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랭크는 가장 중요한 게 어깨와 팔꿈치가 이제 나란하게 수직을 이루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이제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뒤로 너무 빠져서도 안 되고 이렇게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엉덩이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거나 너무 이렇게 처지거나 과도하게 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허리에 더 무리가 가서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는 것만 못한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배와 엉덩이에 힘을 딱 주시고 몸을 옆에서 봤을 때 일자로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자세를 잡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랑 엉덩이 힘을 꽉 주시고요. 목 전신을 버틴다는 느낌으로 초급자분들은 30초 정도, 중급자는 60초, 고급자분들은 1분에서 1분 10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플랭크한 다음에는 엉덩이와 발뒤꿈치를 붙여주시고 앞으로 길게 쭉 최대한 팔을 뻗어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랭크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신에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허리 강화와 코어에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으로는 브릿지. 누워서 하는 브릿지 동작이 또 코어 활성화에 가장 좋은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매트에 안착하시고 누우셔서 항상 주의할 점이 허리가 이렇게 뜨지 않게 배를 최대한 매트 쪽으로 꼭 붙여주세요. 그래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매트에 안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 넓이는 이제 매트 기점으로 해서 매트 바깥쪽에 다리를 맞춰주시면 좀더 편합니다. 엉덩이와 발뒤꿈치 사이가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쭉 들어올리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젖혀지지 않도록 적당히 엉덩이와 허리 강화를 위해서 5초 정도 버텨줍니다. 5초 정도 버티는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셨다가,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엉덩이를 완전히 매트에 붙이지 않아요. 2cm에서 3cm 정도 매트에서 띄워주신 상태에서 다시 5초간 버텨주고, 배에도 힘,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허리에도 힘을 주셔야 코어 강화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쭉 해주시고, 천천히 쭉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서 숨을 내뱉으시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쭉 올려주시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자, 요거를 15개, 한 세트당 15개, 3세트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초보자 기준이고요. 중급자분들 정도
좋습니다.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버텨주시고 네. 내려올 때 천천히 끝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쭉 올려주신 상태에서 2, 3cm 띄워주고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 중국자분들은 조금 너무 운동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강도를 조금 높이려면 집에 폼롤러가 있으신 분들이 요즘 많아요. 폼롤러가 없으시다면 헬스장에 오셔서 헬스장마다 다 폼롤러는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밑에다 두시고 폼롤러에다가 네, 이렇게 발바닥을 받칩니다. 발바닥을 받친 상태에서 복부음 비슷해요. 이거는 균형감각도 함께 길러주는 복부 운동이기 때문에 중국자분들이 하시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쭉 올린 상태에서 5초간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주시고 쭉 올렸다가 천천히 숨을 깊게 내쉬었다가 내려오면서 코 들이마시세요. 코 들이마시고 쭉 내뱉었다가 천천히 방금은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 정도까지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밑에 꿈눈을 깔게 되면 조금 더 운동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엉덩이와 코에 좀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초급자분들은 그냥 몸으로 하시는 게더 좋아요. 쭉 올리시고 천천히 내리시고 자, 운동이 끝나면 네, 무릎을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코어와 함께 복근도 운동할 수 있도록 누워서 하는 동작으로 쉬운 동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트에 또 누우셔서 허리는 항상 매트에서 뜨지 않도록 엉덩이와 허리를 딱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90도 각도로 만들어줍니다. 너무 과도하게 올리지 마시고 90도로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배 상복부를 쭉 들어 올립니다. 쭉 들어 올리셨다가 천천히 내려주고 쭉 들어 올리셨다가 V로 내리시고 쭉 올리셨다가 천천히 V로 쭉 올리셨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목을 바닥에 땡기시는 분들 있어요. 목을 바닥에 땡기게 되면 이제 목 디스크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아주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에 힘이 없더라도 최대한 복부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복부에 힘 주시고 후 천천히 내려오면서 들이마시고 올라오면서 후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한번 힘 주고 후 내려오고 올라오면서 후 내려오면서 들이마시세요. 자, 최대한 복부 힘으로 쭉 올리시고 이렇게 15개씩 3세트 하시면 초급자분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중급자분들 정도는 여기에서 이 동작을 한번 추가해주세요. 중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운동에도 조금 이제 체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강도를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짝만 밑배를 들어주시고 팔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을 이렇게 아래 위로 하나, 둘, 셋, 넷 버티기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무릎을 자극이 많이 돼요. 전 상태에서 요거 하실 때는 다리 각도가 많이 이렇게 90도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살짝 위로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셔도 되고 90도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복부의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10회 정도 3세트 이렇게 하시면 중간중간 번갈아가면서 운동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모든 끝나면 스트레칭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왼쪽 다리부터 자, 몸까지 쭉 늘려주시고 반대쪽도 쭉 늘려주시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위에다 올리셔서 종아리 앞쪽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목 디스크 유발에 가장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목도 편안하게 매트에 내려놓으시고 이제 종아리 앞쪽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오른쪽 발목을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종아리 앞쪽을 당기셔서 최대한 목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당겨지지 않도록 매트에 안착시켜주세요. 자, 이번에 5초간 버티렸다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엉덩이 뒤쪽이 아주 뻐근하면서 시원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어나셔서 골반 자 이제 일어나셔서 골반 자 이제 일어나셔서 골반 동작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다리를 먼저 매트에 접착시키시고 왼쪽 다리를 자 위로 위쪽으로 교차시켜줍니다. 이때 엉덩이가 이렇게 뜨지 않도록 매트에 딱 고정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양쪽 발을 잡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턱을 무릎에 대고 5초간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올라오시고 반대쪽도 왼쪽을 꽉 엉덩이 붙이시고 위로 올려줍니다. 자, 엉덩이 붙이시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시게 엉덩이도 뜨지 않도록 잘 맞춰서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턱과 무릎 붙이시고 자, 더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내려가셔도 됩니다. 골반 시원하도록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올라오시고 발바닥끼리 맞춤을 붙이셔서 골반 한번 툴툴툴툴 털어주시면 됩니다. 골반 아주 시원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목도 좀 풀어주시고 어깨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주세요. 목을 길게 쭉 스트레칭 해주시고 반대쪽도 쭉 열어주세요. 자, 5초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꾹 눌러주세요. 목을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엄지도 아래에서 위로 목을 길게 최대한
최대한 뒤로 좌측 조진다고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고개 풀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전에도 10분 정도 해주시고 운동 마치고도 10분 네, 시간이 없으실 경우에는 5분이라도 간단히 하시면 좋습니다. 부상 방지와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아주 몸을 조금 원활하게 한 다음에 이제 운동을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도 줌바야시 켈리 TV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고 싶은 동작이나 줌바 동작 있으시면 댓글로 항상 문의해 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서 또 운동 영상이나 줌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